네. 질문의 네. 답을 듣기 전에 네. 제가 이거는 꼭 할 얘기가 이 갱년기라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이 제가 이게 컨트롤 잘 안 돼요. 아, 진짜. 이게 아주 막 이건 더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여튼 막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 난 갱년기인가 봐. 막 그랬더니 막 남편은 나를 위로한다라는 차원에서 아이, 당신이 무슨 갱년기야. 막 밥을 잘 먹으니까 내가 갱년기가 아닌 줄 아나 봐요. 아니야, 여보. 내가 갱년기야. 내가 지금 이런 게, 너 갱년기. 아, 막 너무 더운데. 아이, 당신 갱년기 아니야. 계속 막 그러는데 내가 갱년기라는데 갱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올리는 것 같아. 막 가지고 내가. 막 이거 아주 이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막. 내가 갱년기라면 갱년기지 왜 갱년기가 이러는 거야 진짜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뭐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이러는데 우리 남편도 나한테 너무 놀란 거야 놀래줘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는 내가 나한테도 나 너무 놀랬어 막 우리 집사람이 이래요 민망해 아, 진짜로요? 이런 남편이 막. 그 뒤로부터 내가 이제 뭐 무슨 말 하다 내가 갱년기야 막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그래. 갱년기 맞습니다! 여기는 갱년기로 판매 갱년기입니다! 막 이제 이러면 나도 내가 미친 놈 같은 거야 진짜 나도 모르게 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정말. 차라리 이럴 때 남편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 진짜 당신이 갱년기네? 이러면 이런 게 인정을 해주는 게 차라리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네?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약 먹고 되도록이면 갱년기 안에 딱 댕기잖아? 그럼 집을 나와야 돼 그리고 아니야 그럼 집을 나와야 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숨질라. 그래, 그러지 마 형님.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나만 보면 여보 밥 좀, 여보 밥 차려 이래요 밤낮. 예. 보기만 하면 밥 차리래. 근데 그냥 그날 밤에 12시에 촬영하고 막 집에 막 그러는데 내 얼굴 딱 보더니 여보 밥 좀 차려 이런다. 근데 그때가 내가 갱년기였나 봐요. 쉰 몇 살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왜 나만 먹어 그래? 당신이 손모가지가 없어. 아까 손모가지라고 그랬어? 그럼. 그랬더니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가서 자기가 슬슬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보지. 그러더니 냉장고를 어떻게 여는 거야?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윤경 씨하고 저 선생님하고 똑같은 그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증세예요, 지금. 그럼 저희가 남편으로서 어떤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랑? 저 결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결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세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야, 지금 신혼 3년 차인데? 그러니까요. 야. 아니, 제가 뭐 특별 말할 게 없이 다들 연륜이 있으시고. 겪어본 네, 분들이에요. 지혜가 다 이제 경험에 있어 있으신 게 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가 의학적으로도 실제로 이 여성의 갱년기는 그 연구된 바에 의하면 15년까지도 간 분도 있어요 야, 외국에서. 그때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왔다가 나갔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긴 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말이죠. 네. 특히 가족 관계,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더 오래 가는 거거든요. 남편분도 이제 오실 수 있어요. 겪어봐야 아는 건데 이게 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로서 이제 권위 있게 한마디를 해드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보이는 이상은 없으나 이것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남성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결론은 남편의 필요하네. 네 사랑.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갱년기를 고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아, 있다. 아, 근데 여기에. 노력하겠습니다.